한국판 뮤지컬로 불리는 전주 마당 창극이 올여름 오! 난 토끼야니오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판소리 수군가가 흥과 신명이 가득한 마당 창극으로 탄생한 건데요. 저는 전주에는 어쩌면 원형을 가지고 그 소리의 또는 선배 예술인들의 미학과 음악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탐구해 들어가는 일. 그래서 좀 그 미학을 찾아내고 그 선배 예술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좀 찾아보는 일. 이런 일들을 좀 지속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좀 욕구가 발동이 좀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군과 육지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수군가는 재치 있고 아기자기한 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토끼와 별주부의 속고 속이는 대결을 통해 해악과 풍자의 멋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전주 마당 창극의 열 번째 작품인 오, 난 토끼 아니오는 판소리 수군가의 선율에 현대적인 연출과 음악, 무대를 도입해 예술적 깊이와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는데요. 창극이 진행되면서 어쩌면 그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라든가 양식 또는 이런 면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연극화되어 가고 또 인물이 너무 인물 위주로 가버리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희 그 오난 토끼 아니오에서는 전원 도창으로 전원이 각자 다 판에 서 있는 판소리꾼으로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인물을 서사적으로 나누는 그래서 어쩌게 보시면 굉장히 좀 기존 창극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판소리의 미학이 살아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군가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보면 토끼 역할을 여성 소리꾼이 맡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 난 토끼 아니오에서는 남성 소리꾼이 토끼 역을, 여성 소리꾼이 별주부 역을 맡아서 신선함과 파격을 더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생님들 뭐 김영자 선생님 그리고 저희 작창 맡아주신 방수민 선생님의 토끼를 보면서 자라온 그런 소리꾼인데 또 감사하게도 제가 뭐 남자 소리꾼으로서 또 남자 소리꾼이 토끼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남자 소리꾼이 토끼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은 쉽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열심히 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풍채가 참으로 잘생겼어. 뭐 풍채야 뭐.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토끼란 거는 사실 이렇게 좀 빠르고 민첩한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강했는데 제가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덩치도 조금 있고 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질까가 되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저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되게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관상이 어째서 그렇단 말이오? 자! 내 네, 한번 이를 테니 어디 들어 보시오. 별주부는 토끼가 육지에서 겪을 여덟 가지 험난한 생활을 말하며 겁을 줍니다. 제가 토끼를 죽이기 위해서 수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토끼를 살리고 저와 토끼의 어떤 우정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게 조금 다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토끼와 별주부뿐만 아니라 전국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주요 배역들의 재기발랄한 노래와 연기가 작품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방수미 명창이 작창을 맡아 소리의 완성도를 더했는데요. 일단은 원전에 충실하려고 했었고요. 그동안 이제 제가 단체에 24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선생님들께 작창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알려주신 방법, 그리고 또 배우로서, 창극 배우로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 내가 나중에 작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이번 작품에 투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음악적 짜임새가 탄탄한 수군가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 소리의 비중을 높인 것도 이번 마당 창극의 특징인데요. 요즘에 창극이 연극화되고 있다. 그래서 판소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 수군가 원전에 있는 소리를 다 넣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이기 때문에 판소리를 지루하지 않게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웬만하면 소리를 다 살리고 한자성어가 좀 많은데 그걸 한글로 좀 풀어보려고 노력도 했었고 또 떼창이 주는 에너지, 합창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배우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뮤지컬 배우처럼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그 1초도 지루함이 없는 그런 창극입니다. 판소리의 여러 그 오바탕 중에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선배 예술인들의 미학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우리 전통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에너지 또는 생각, 세계관들을 발견하시면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많은 지혜를 얻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희가 만든 수군가 속에 보석 같은 생각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재 팔란을 겪고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온 토끼의 소중한 깨달음을 전하는 오, 난 토끼 아니여. 해학과 풍자, 웃음과 신명나는 추임새가 가득한 전주 마당 창극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웃음과 위안을 얻어보세요.